이거 근데 제가 어디서 많이 본 건 개밥그릇. 안녕하십니까, 비디오몰 황 실장입니다. 600D 프로의 악세사리가 드디어 하나둘씩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 앞에는 F10 반도, 600D 프로 전용 반도입니다. 일단 박스부터 후덜덜합니다. 역시 600D 그냥 사이즈 막.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궁금해서 한번 까봤어요. 너무 또 안 까고 이렇게 소개 드리지 않으니까 저도 놀라고 막 그래가지고, 자 까게 되면 짜자잔. 자, 반도어 자체가 제일 먼저 반겨주죠. 가이드를 다 빼면 F10 반도어가 나옵니다. 에퍼처. 반도어 잠깐 내려놓고요,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오너 오퍼레이션 매뉴얼 들어있고요, 표준 보헨스 마운트에서 반도어가 장착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600D 프로에다가 장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600D 프로의 보헨스 마운트에 딱 맞게 방향성이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상단에 보시면 여기, 여기, 여기에는 없는 게, 여기 하나에만 이렇게 래치가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잡아 당겨서 회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잡아 당겨서 회전하는 방식. 요게 최상단으로 오게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화살표가 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장착해 볼게요. 이렇게 아주 쉽게 장착이 되었어요. 자, 600D 프로에 장착했을 때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이거 근데 제가 어디서 많이 본 건 개밥그릇. 자, 이제 반도어를 장착하는데요, 반도어는 위아래가 없어요. 일단은 장착할 때는 편안하게 위아래 없이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에퍼처 글자가 똑바로 가도록 넣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위에 래치를 옆으로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요, 올리고 래치를 잠궈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요크는 최대로 잠궈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전고리 있죠? 600D에 안전고리 같이 걸어 주겠습니다. 반도어 이렇게 회전합니다. 회전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자, 개봉, 박, 두. 자, 요렇게 내면이 열리도록 돼 있죠. 요 F10 반도어의 특장점인 가변형 반도어. 자, 이렇게 해서 빗을 자르고 빗을 자르고 빗을 자르고 빗을 잘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디자인이 거대합니다. 디자인이 참 거대하고요,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600D 쓰시는 분들 드디어 반도어로 빗을 잘라서 마음껏 연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F10 반도어는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 비디오몰에 많이 입점해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고 비디오몰 홈페이지에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비디오몰 황 실장이었습니다.